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짠 수원수트 공통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문제를 말로 떠들기는 하지만 계산까지 하지는 않는 걸로 마무리 계산은 이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로그의 연산이죠. 2번은 공차가 3이니까 A4에서 공차 3번을 빼주면, 거꾸로 빼주면 A1이 된다라는 거. 사인 함수에 X자리에 4X가 들어간 건 4배 압축이라 0에서 2파이 안에 주기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원래 2개인데 주기가 4개 들어갔으니까 8개. 자, 그리고 적분이 가능하냐. 단,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얘 정적분. 위아래의 윗끝, 아래끝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세제곱은 할 필요가 없겠죠. 원점 대칭 함수라 정적분 값이 0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극한 값을 찾아낼 수 있는가?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가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1을 향해 올라간다. 목표 값은 2다라는 거. 좌우극한 정확하게 구분하는가라는 게 출제의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돼 있어. 좌극한을 책임지고 있는 함수, limit x가 3마이너스로 갈 때, 위에 있는 x마이너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일 때의 함수 값과 붙어야 되는 거죠. 3을 넣으면 5다라는 거. 됐죠? 네. 3을 넣으면 3이 6, 7이 되네. 7. 7이다라는. 그래서 x가 3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 그런데 분수식의 극한 값은 존재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인수 x-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약분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식에 3을 넣으면 7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a값, b값. a는 플러스 1일 거고 b는 마이너스 12겠네. 됐죠? 자, 계산은 맞는지 선생님이 중간중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7번. n이 홀일 때, 짝일 때, 구분해서 집어넣어라. n이 홀이면 위에 걸 쫓아가고, 짝이면 밑에 걸 쫓아간다. 1에서 10까지 n 값을 변화시키면서 나오는 an을 다 더해라고 하니까, 홀일 때, 짝일 때 집어넣어서 정말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홀이다. 그럼 a1, a3에서 a9까지 5개를 더해라라고 하면, 여기에 1 들어가면 일단 2분의 1이 공통인수고 계산할 때도 조금 예쁘게 집중을 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1 들어가면 2의 제곱, 2 들어가면 2가 아니죠. 3 들어가야지.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안에서 제곱 밑에서 2를 꺼내면 인수로 꺼내면 밖으로 나올 땐 4로 나오니까 2를 다 나눠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1의 제곱에서 5의 제곱까지 더하면, 55가 나오고, 요 정도는 계산해줘야죠, 그죠? 55가 나오고, 2를 곱하면 110이 되고, 마찬가지 밑에도 비슷하게 정리를 잘해서 집중해서 계산해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 8번. 3차 함수와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계형 중에 1번 계형이 걸려야겠네요. 극값 두 개짜리 계형에. 거기서 정수 k의 최댓값. y는 k, 그러면 극대점, 극소점 찾아라. 그죠? 그래서 주어진 3차 함수 미분에서 극소와 극대가 나오는 자리를 찾아서 극대값, 극소값 찾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게끔 해서 네, 4에서 마이너스 26까지의 k값이 허락되죠. 그래서 n-m은 30 이렇게. 자, 극대값, 극소값만 찾으면 되는. 단, 최대 최소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y값의 최대 최소, 이건 그래프를 그려라이고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점인 극대 극소를 찾으려면 도함수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관찰해라 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주어진 함수의 이 부분, 두 함수가 이루는 넓이라고 하니까 두 함수가 이루는 넓이는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내는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 만들어 볼까요? 두 함수의 차이라는 새로운 함수
가 3차죠?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 있던 내가 구해야 되는 S가 그대로 X축과 이루는 넓이로 똑같이 대응이 되었고, 이 하나하나의 Y값의 차이를 가지고 만든 함수라 너무 짧아졌네요. 훨씬 더 급하게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려지면 요 차이를 가지고 요 차이 함수를 만들었잖아. 이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 만든 3차 함수가 식이 훨씬 편하지. 2와 0에서 절편을 가지는데 2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를 새로운 hx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원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그대로 쫓아갈 거고, 그리고 x라는 인수 하나, x-2의 제곱. 자, 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죠. 단, 마이너스 값이니까 넓이는 플러스로 계산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연산해야 된다. 되겠죠? 자, 적분해주시면 되고.